아이고. 좋아, 큰 사람. 네. 아이, 큰 형님이시네요. 공주 밥 이야기 들어갔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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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가보면 이거 비슷한 떡 있지 않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부자 되겠습니다. 부자 되십시오. 예. 이거 하나에 얼마씩? 이거는 생기 만든 거예요. 예, 예. 근데 지금 여기 포장하는 이건 군 거예요. 와, 군 김도 있으시고요. 네. 제가 부위가 좀. 아, 그러시군요. 많이 파시고요. 네. 저희 더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예. 좀 잘 좀 저 서비스도 좀 넣어서 좀. 아, 예, 예. 아니, 다른 손님들 오시면 서비스 많이 주시고요. 아이고. 이거 알밤 새로 나온 거예요. 네. 아, 이거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밀로 깠어요. 우리 새 경제팀은 내수를 살리고 특히 서민, 중산층 이런 분들의 그 호주머니가 나아지도록 하는데 하여튼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허심탄회하게 그 저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듣고 반영해서 그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뒷받침 해보고자 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은 자력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서 네. 시에서도 뭐 재정을 많이 네. 투입을 합니다만 국가에서 아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능지능 같은 것들이 네. 전통시장에 좀 많이 좀 투입해서 예. 탄력을 예. 갖추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물류 택배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령화된 고객들한테 불편을 좀 해소해주자.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좋고 시설 좋고 다 좋아도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단가가 비싸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공동구매,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전통시장이 나가야 될 그 방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회장님 또 상인회 간부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요.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의 그 경기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